국가대표 딸바보 이용식이 4월 2일 외동딸 이수민의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이날 결혼식에는 엄용수, 임하룡, 김학래, 김종석, 황기순, 이봉원, 김은우, 최양락, 배현정, 팽현숙, 박수홍, 조세호, 이계인, 이계진, 김성주, 김보화, 김지선, 남진, 송대관, 조항조, 강진, 김용임, 이혜리, 한혜진, 박조희, 김영철, 편승엽 등 개그맨, 예능 MC, 가수, 연기자 등 100여 명의 연예계 선후배와 지인들이 하객으로 참석했습니다. 주례 없이 진행된 결혼식에서 일부 사회는 김성주가 맡아 방송에서 보여준 탁월한 진행 실력을 발휘하며 차분하게 진행하였고, 이분은 개그맨 조세호가 맡아 유쾌한 여흥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그날 축가는 신랑혁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신부 이수민에게 헌정하는 노래를 부른 후 감동의 눈물을 터뜨리자 많은 이들이 격려를 보냈습니다. 또한 가수 남진과 아버지 이용식이 함께 무대에 올라 둥지를 열창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결혼식은 시작 전부터 예능 프로그램을 찍는 듯한 유쾌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입구에서 포토존에 선 이용식은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지인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축하를 받았습니다. 하객들의 축하와 덕담 세례를 받은 이용식은 솔직히 딸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지만 많은 분들의 격려와 위로 덕분에 그런 생각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결혼식 전 소감을 묻는 질문에 수민이가 떠나게 되어 서운하지만 누구나 가야 할 길이니 잘 가길 기도한다고 답하며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온 만큼 앞으로도 기도하며 원하는 대로 좋은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딸과 사위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용식은 수십억 명 중에 두 사람이 만난 것은 기적이다.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두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부모님 덕분이다. 부모 없이는 자식도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결혼식에 참석해준 손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고 살면서 그 고마움을 갚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장은 이용식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는데요. 이용식은 내 아내와 내가 약혼식을 했던 장소에서 수민이와 원혁이가 결혼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비하인드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손주를 빨리 보고 싶은 마음도 드러냈습니다. 그는 내가 결혼 8년 만에 수민이를 낳았다. 손주는 빨리 보고 싶다라고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또한 방송을 통해 예비장인으로서 진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수민과 원혁은 신혼방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원혁의 집에서 2주 동안 임시로 함께 지내게 됐습니다. 이용식은 이수민이 보고 싶은 마음에 그곳을 찾았고 아버지의 깜짝 방문에 이수민은 과일을 사오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예비 장인과 단둘이 남게 될 상황이 되자 원혁이 같이 갈까라며 불안해하자 이수민은 친해지길 바란다며 응원했습니다. 이수민을 따라 제작진도 자리를 비우자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이용식은 일단 가게 되면 전처럼 내가 혼자 살 때보다는 자유롭지 못하지 않냐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게 되면 이제 눈치를 보게 된다며 서로 이해하고 지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이용식은 수민이가 나 결혼할래 이 남자야 할 때 충격이었다며 그때 받은 마음의 상처가 이제는 다 나았으니 내 딸만 부탁한다는 뜻이라고 진심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이 성사되기까지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이수민과 원혁의 결혼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컸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는 과정에서 방송 제작진의 연출이 있었다는 사실을 눈치챈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자친구의 존재를 공개하고 결혼 허락을 받는 과정에서 원희가 보여준 모습은 믿음직스러움보다는 불안함이 더 컸습니다. 이용식은 딸 이수민의 남자친구 존재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그런 아빠를 설득하기 위해 방송을 활용했다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제작진이 기대한 것은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절절한 멜로였겠지만 시청자 반응은 예상과 달리 냉담했습니다. 앞서 원혁이 이용식의 호감을 사기 위해 미스터 트롯에 출연했을 때도 이용식의 인기를 이용하거나 방송을 통해 결혼 허락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여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선의 사랑꾼에 대한 시청자의 냉랭한 반응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이용식은 자신이 무능력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닐까 걱정하면서도 사랑꾼 이미지를 유일한 커리어로 내세웠습니다. 뮤지컬 배우이긴 하지만 이용식이나 연인 이수민이라는 수식어가 없으면 어떤 화제성도 얻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혼 허락을 방송 소재로 삼은 것은 많은 이들에게 불편함을 주었습니다. 예비 장인인 이용식 씨와 시청자들이 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사위가 사랑받는 뮤지컬 배우가 되기 위해서라도 사랑꾼 이미지보다는 꾸준한 작품 활동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진정 이수민을 사랑한다면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보이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이용식을 여러 번 찾아가는 편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답답해하며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수가 반대 의견을 내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이미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고 예비 사위를 띄워주기 위해 방송에 나오는 것 같다는 추측까지 나왔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답답한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시청자들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해결책이었을까요? 이용식 씨는 결국 딸의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직전까지도 이용식과 이수민은 눈물을 흘렸는데요. 상견례 날짜를 정해놓고 난이 너무 빨리 정한 게 아닌가 싶어 금방 오늘이 오고 말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고 상견례도 이렇게 긴장되는데 결혼식은 어떨지 모르겠다며 예비 사위의 부모님께 미안한 마음도 드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용식 씨는 남의 집 아들이니 반대하고 만나는 걸 피하려고 했는데 원혁이가 눈물까지 흘리지 않았느냐. 부모 입장에서 내 자식이 눈물 흘리면 속상할 것이다. 오해를 풀고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상견례 시간이 다가오자 그는 내가 늦게 들어가면 문자 보내고 신경이 쓰이니 스트레스 받을 바엔 빨리 집에 가서 마음을 놓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딸 하나만 낳으면 안 된다. 둘 셋은 낳아야 한다며 외동딸의 결혼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용식은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힘든 마음에 상견례 날짜를 미룰 수 없냐며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즐거운 날이어야 하는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며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오열했습니다. 아빠의 눈물을 보며 딸 이수민도 함께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전 국민이 남의 집 딸을 데려간다고 비난하는 상황에서 원혁의 부모님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상견례가 시작되었고 이용식은 원혁의 부모님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예비사돈과 악수를 나누는 이용식의 모습을 보며 이수민은 감격스러워 눈물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용식은 수민이가 아직 어리고 처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며 진심을 전했습니다. 따님을 예뻐하시는 마음을 이해하고 딸을 시집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하나 더 생긴다고 생각해달라라고 말하며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용식은 저는 지금 최악의 예비장인입니다 라는 자조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사람들이 자신이 반대하는 것으로 오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주변에서 왜 만나주지 않느냐고 물어봤을 때 어색해서 정신이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에 원혁의 아버지는 그러게 말이다 라고 답했고 이용식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오해한 사람들에게 해명했습니다. 패널들은 웃음을 참지 못하며 그의 유머 감각을 칭찬했습니다. 원혁의 아버지는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사람들이 딸 시집 보내는 일을 쉽게 생각하고 한마디씩 했을 테니 라며 공감했습니다. 원혁의 어머니도 아들이 둘이라 결혼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수민이는 외동딸이지 않습니까?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군요. 저라도 딸이 하나라면 시집 보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혁이가 잘할 겁니다 라며 거들었습니다. 이용식은 원혁 아버지의 진심 어린 위로의 눈물을 닦으며 모두를 감동시켰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두 사람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치러졌는데요. 결혼식 에피소드와 비하인드는 오는 4월 29일 조선의 사랑꾼을 통해 방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렵게 맺어진 만큼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행복한 꽃길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